안녕하세요. 제로키니 박정현 트레이너예요. 오늘은 초보자도 중급자도 각자에 맞는 전신 맨몸 운동 루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자, 8가지 운동을 총 3세트로 진행하는데 세트가 넘어갈수록 동작을 변형해서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계속 동일한 강도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준비되셨나요? 함께 시작해봅시다. 자, 바로 푸시업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운동 푸시업. 자, 손과 손은 가슴 넓이만큼 벌려주고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어줍니다. 호흡은 밀어줄 때마다 살짝 뱉어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10초 휴식 하고 플랭크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플랭크 자세에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렸다 모았다 반복합니다. 다리를 벌리면서 자, 호흡을 짧게 짧게 내쉬어주도록 합니다. 자, 오케이. 10초 휴식. 자, 이번에는 플랭크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골반이 전방경사로 나오지 않게끔 자, 후방경사자세로 복지근에 힘을 가득 주고 그대로 참아보도록 합니다. 자, 쭉 버텨보도록 할 겁니다. 자, 호흡은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내쉬어주도록 합니다. 길게 뱉어서 몸의 긴장이 빠지지 않게끔. 자, 오케이. 10초 쉬는 시간. 자, 이번에는 스쿼트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스쿼트는 골반을 내려놓고 다리를 벌리고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뱉으면서 일어나고 들이마시면서 앉았다 뱉으면서 일어납니다. 자, 일정한 속도로 깊게 앉으면서 오케이, 다시 10초 휴식. 자, 이번에는 버피 테스트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발 앞에 손바닥을 비벼주시면서 다리 뻗고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줍니다.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어주고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어주고 자, 일정한 속도로 계속 반복합니다. 오케이, 10초 쉬는 시간. 자, 이번에는 복근 운동. 뒤로 누워서 발바닥은 바닥에 붙이고 자, 복직근을 강하게 만져서 상체를 높게 끌어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때 복근에 긴장이 풀리지 않게끔 신경 써서 상체 높게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오케이. 다시 푸시업부터 시작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과 손 사이로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가서 밀어주기를 반복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체 운동 런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뒤로 다리를 쭉 뻗으면서 자, 고관절을 잡아주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진행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한 세트 같이 해보셨습니다. 조금 힘드네요. 천천히 숨 고르시면서 자, 물 한 모금 드시고 다시 조금 이따 바로 다음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푸시업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세트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반복 해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시 플랭크제 유산소 운동 겸 코어 운동 같이 해봅니다. 자, 아까보다는 좀 더 빠르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으로 박수도 쳐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10초 쉬는 시간. 자, 이번엔 할로우 바디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뒤로 누워서 플랭크 자세 그대로 하셔도 괜찮고. 자, 상반신 높게 끌어올리고, 다리도 여러분들 뒤꿈치가 눈높이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 복직근의 힘을 강하게 주고, 높게 끌어올려줍니다. 자, 팔을 쭉 뻗어 주도록 합니다.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끔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 동작. 이번엔 스쿼트. 자, 그대로 스쿼트만 쭉 하셔도 괜찮고, 점프를 하나씩 섞어보도록 할 겁니다. 스쿼트는 2회 반복. 자, 세 번째 스쿼트는 점프 스쿼트.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째마다 점프 스쿼트. 하나, 둘, 세 번째마다 점프.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다시 버피 테스트 합니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힘들게 점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면에서 가볍게 점프도 해보도록 합니다. 자, 한 박자 쉬고, 자, 이번엔 다시 복근 운동. 자, 다시 크런치 해주셔도 괜찮고, 자, 이번에는 바이시클 크런치. 허벅지 바깥쪽으로 팔꿈치를 밀어주면서 상반신을 높게 들고 좌우로 비틀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푸시업. 자, 숄더 탭 푸시업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깨를 한 번씩 터치해주고 푸시업을 해봅니다. 자, 터치, 터치, 푸시업, 터치, 터치, 푸시업, 터치, 터치. 자,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자, 어깨 두드릴 때 몸이 좌우로 많이 흔들리지 않게끔, 자, 몸의 긴장 바로 잡아줍니다. 자, 이제 점핑 런지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대로 런지 하셔도 괜찮고, 자, 앞뒤로 발을 교차하면서 점프 하면서 런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많이 힘든데요. 자, 그대로 끝까지 참고, 자, 마지막 운동입니다. 자, 끝까지 참고 마지막 3초까지.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세트가 끝났습니다. 자, 짧은 휴식 시간 후에 세 번째 세트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와 똑같이 운동 순서 유지해 봅니다. 자, 푸시업. 자,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힘 비축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힘들게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동작. 자, 플랭크 잭도 최대한 빠르게. 자,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상체도 같이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다시 복근 운동이나 할로우 바디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팔 뒤로 뻗고 무릎 쭉 편 자세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제가 그렇습니다. 자, 무릎을 굽히고 뒷머리를 감싸주셔도 괜찮습니다. 뻗고 계셔도 괜찮고요. 오케이. 자, 이번엔 스쿼트 점프. 자, 아까는 2회 스쿼트와 1회 점프였다면 이번엔 1회 스쿼트 1회, 점프 스쿼트 1회. 다시 스쿼트 1회, 점프 스쿼트 1회 반복합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깊게 오케이, 쉬는 시간 10초. 자, 이번에는 버피 테스트 다시 반복합니다. 자, 속도가 줄어들지 않게끔. 자, 이거 좀 더 높게. 자, 힘들어서 많이 잘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바이시클 크런치. 복근 운동. 자,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상체가 바닥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자, 높게 끌어올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운동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숄더 탭 푸시업. 한 번에 어깨 터치. 한 번에 어깨 터치. 자, 아까보다 두 배로 힘들게 반복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운동입니다. 자, 점핑 런지 최대한 집중해서. 자, 20초만 해봅니다. 자, 마지막 운동이라 그런지 상쾌하네요. 경쾌합니다. 자,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자, 산뜻하게 마지막 하체 운동까지 완료해봅니다. 오케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동을 유지하고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